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스트리너 김승훈이에요. 네, 제가 오늘 야외 촬영이 끝나고 이제 영화를 하나 보러 왔는데 오랜만에 영화 봐요. 마스크 쓰고 볼 거고 네, 지금 엄정화 씨 나오는 이거 보는 건 아니고요. 저 영화 예약 안 했고요. 지금 이제 제가 영화표를 그 인쇄를 하러 가고 있는데 좀 그거예요. 좀 몇 군데 안 하는 영화더라고. 그래서 원래는 제가 좀 저희 석촌동에서 촬영이 끝나가지고 그냥 그 롯데월드몰 가서 보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영화가 안 하더라. 그래서 지금 여기 코엑스 온 거예요. 어차피 이따가 여기서 영화 끝나고 바로 고선 타고 집에 가면 되기 때문에. 아, 그리고 그 여기 보면요, 이제 버거킹 여기 이제 안내문이 딱 이렇게 있고 벌써 문 닫았어요. 근데 저 지침은 그건 별개고요. 버거킹 코엑스 메가박스점이 네, 문 닫았대요. 여기 되게 자주 갔거든. 나 여기서 방송도 한 적 있어요. 여기서 방송도 한 적 있는데 여기 이제 문 닫았대. 이게 코로나 타격이 온 건가? 여기 영업 종료된 게?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영화표 출력하러 내려가 볼게요.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았거든요? 네, 저는 오늘 영화 이별의 목적을 볼 거고요. 네, 사실 제가 오늘 이별의 목적을 보려는 이유는요, 사실 좀 슬프긴 한데 12년 전 이맘때 제가 좀 관계를 확실하게 못 해놓고 이렇게 떠나보낸 사람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나가지고 그 이별의 목적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고요. 예전에 연애의 목적이라는 영화가 19금이었는데 이거는 12세네요.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 여기 전원 이게 QR코드 작성, 전자 QR코드 제가 이제 쓰고 들어갈 거예요. 저는 빠른 입장을 위해서 여기서 체크를 하고 그 이제 직원들한테 보여줄 것 같고, 원래는 저기서 시키려고 했는데 그 뭐냐 그 들어갈 때 아마 들고 들어가기 좀 애매해졌어요. 이제 영화관도 그래가지고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자판기 콜라로 대체했어요. 네, 어쨌든 저는 이제 영화 보고 나와서 좀 얘기할게요. 야, 거리두기 한다고 지금 한 자리씩 지그재그로 다 뛰어서 앉혀놓는다고 지금 다 노끈 처리해놨어요. 여기 앉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. 어쨌든 저는 그 정해놓은 자리로 가서 앉을 것 같은데, 워낙에 지금 이 영화가 오늘 개봉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게 지금 인기 있는 영화도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물론 좀 일찍 온 것도 있긴 한데 거의 뭐 전세 내고 보는 거네요. 되게 편하게 볼 것 같아요. 그 진짜 거리두기 걱정 없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영화 보고 나왔는데요. 사실 나는 오늘 이 영화를 본 게 뭐 누구랑 헤어지려고 이 영화 보는 건 아니고요. 뭐 만나서 연애 중인 것도 아니고 한때 했었고.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냥 이게 독립 영화인 것도 있고 사실 뭐 그렇게 뭔가 그 이 내용 자체가 그 그냥 막 스토리 보려고 본 영화는 아니에요. 그냥 이 영화 보면서 좀 난 약간 그런 거였어. 좀 흐지부지 됐든 아니면 뭐 그냥 헤어졌든
좀 이제 내가 이제 전공이 역사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내가 좀 뭔가에 대해서 잘 못 잊어요. 막 진짜 못 잊고 막 그러는데 그런 그 못 잊는 거를 갖다가 근데 이제 막 10년째 막 못 잊고 그런 게 있더라. 그래서 뭐 그래요. 아 잠깐만. 아 그냥 일로 가자. 아니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면 차가 끊긴 줄 알고 요즘 그 막차 평일하고 휴일하고 똑같잖아요. 그래서 거의 지금 뭐냐 차 시간 계산하고 가야 돼가지고 아직 지금 11시도 안 된 23시도 안 된 지금 그 차 시간 계산하면서 가야 돼. 요즘은 뭐 그래요. 어쨌든 그래서 그냥 내가 막 한 10몇 년 전에 막 관계가 끝난 사람도 막 못 잊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.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.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어차피 뭐 그렇게 좀 내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오늘 그냥 좀 그래서 스토리 이런 건 그냥 스포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나 물론 영화니까 응? 영화니까 설마 그 영화에서 그렇게 막 그 그렇게 헤어지는 커플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헤어지면 안 좋게 헤어지죠. 근데 영화에서는 좀 뭔가 좋게 헤어진 사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냥 나도 헤어져 본 사람으로서 헤어지면 안 좋아요. 경험 안 좋아. 그냥 좀 약간 생각을 좀 약간 그냥 뭐 리와인드 시킨다기보다는 리마인드 시킨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좀 그냥 기분이 그냥 꽁냥꽁냥해서 봤던 영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아무래도 독립영화라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영화를 몇 군데 안 해요. 이 영화가 뭐 스토리가 탄탄하다 뭐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약간 뭐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내가 뭐 내가 누군가랑 만나고 있어. 야 누군가랑 만나고 있는데 아, 나 이 사람하고 만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? 뭐 이런 좀 약간 그런 회의감 드는 사람들 있잖아. 그 헤어지려는 사람들. 그래서 과연 헤어지면 괜찮을까? 뭐 이런 걸 그냥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? 그런 사람들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헤어진 후유증? 그냥 나도 후유증이 되게 오래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영화는 그거예요. 그 보라고 추천은 안 하는데 일단은 그 이 영화를 보면 안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. 지금 한창 되게 막 달달하게 막 연애 중인 사람들은 이 영화를 추천드리지 않아요.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요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밤 중으로 좀 빡세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컨텐츠에서 만날게요. 안녕.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좀 그냥 생각을 했던 건 그거예요. 아, 저 오래 사귄 커플도 저렇게 헤어질 수가 있구나. 근데 솔직히 영화니까 그렇지 그렇게 헤어지는 커플이 있을까? 다들 된통 싸우고 헤어지지?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 그거죠. 나는 누군가랑 대판 싸우고 헤어져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좀 관계가 나는 되게 애틋했다 생각을 하는데 그쪽은 조금 약하게 생각을 했나 봐.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좀 그래서
나 혼자 마음 아픈 이별이 나 혼자 마음 아팠던 이별이 좀 많아요. 그리고 그랬던 경우 중에서 못 잊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못 잊는 사람이 있냐면요. 막 몇 년이니? 그래 한 뭐 그 15년, 16년 뭐 그렇게 15년, 16년 그렇게 막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고 막 진짜 한 십몇 년 막 그냥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안 만난 지 한 십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. 참고로 막 십몇 년 그렇게 오랫동안 그 기억이 남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다수는 지금 애 낳아서 키우고 있죠. 애 낳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들.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고 그냥 가끔 듣는 노래가 있어요. 네가 사는 그 집,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. 아! 그 JYP 노래 그 네가 사는 그 집이 내가 그렇게 내가 그 뭐냐 와닿는 이유는 네가 사는 그 집이 원래 나랑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, 나랑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, 그리고 네가 낳은 그 아이 나하고 낳아야 되지 않았냐,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. 원래 JYP가 좀 가사가 살짝 야해요. 근데 그쵸.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. 내가 한때 마음을 뒀던 친구들이 막 애 낳고 막 그러니까, 그런 사람들이 막 애 낳았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나는 진짜 그런 거예요. 좀 아 근데 만약에 나하고 결혼했었으면 저렇게 나와서 잘 살 수 있었을까? 약간 그런 생각이 든. 내가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요,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뭐 성격이야 어떻게든 뭐 맞춰보면 되겠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요즘은 더 큰 것 같아. 경제적인 게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커요.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지금. 아니 내가 나 맘만 먹으면 연애하려고 하죠. 내가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누구 좀 끌리는 사람 생기면 마음이 안 품겠어요? 품지 다들. 자식 안 키울 거 아니면 경제력이 있으니? 아니야, 자식 안 낳아도 경제력 영향은 있어요. 요즘은 안 낳는 부부들도 있긴 있잖아. 안 낳는 부부들도 있긴 있는데, 근데 이제 안 낳으려면요, 그거지. 날짜를 잘 골라가면서 해야지. 뭐 어쨌든 그 그렇구요. 그 뭐 일단은 지금은 그래요.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, 근데 이별의 목적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고. 참,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. 그냥 옛날에 이별했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영화를 봤어요. 좀 그냥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.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.